조선 왕비 중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준 여장부이자 당대의 여걸로 이방원도 쩔쩔맸다는 원경왕후. 오늘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은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준 여장부이자 당대의 여걸 원경왕후 민씨의 이야기입니다. 원경왕후 민씨는 여흥 민씨로 1365년 여흥 부원군 민재의 딸로 여흥에서 태어났는데 아름다운 미모와 뛰어난 학식으로 유명해 변계량의 헐릉지에 맑고 아름다우며 총명하고 지혜롭다는 찬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민재는 성균관에서 사성을 지내며 제자들을 양성했는데 제자 중에 민씨보다 두 살 연하였던 훗날의 태종 이방원도 포함되어 있었고 민재는 그를 사위감으로 눈여겨봤습니다. 이방원은 변방무사 집안의 아들로 권문세족의 영예였던 민씨와 혼인하기엔 급이 떨어졌지만 구국의 영웅으로 칭송받던 이성계를 배출해서 신흥무인 가문으로 떠오르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려 우왕 시절인 1382년에 민씨는 18세의 나이로 두 살 아래의 이방원과 혼례를 올리고 민씨의 친정에서 신혼생활을 보내며 처가살이를 시작합니다. 이방원은 아내를 매우 사랑했으며 민씨도 남편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금슬이 무척 좋았는데 이듬해인 1384년에는 이방원이 과거에 급제하고 첫 아이 정순공주까지 태어납니다. 장인어른과 아내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은 이방원은 훗날 내가 어렸을 때 민씨에게 자라서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해고했을 정도였습니다. 조선 개국 후인 1392년 정녕 옹주에 책봉되는데 왕의 딸을 뜻하는 옹주가 된 것은 당시 호칭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후궁과 종친 신하의 아내들에게 모두 옹주를 주었답니다. 원경왕후 민씨는 남동생인 민무구, 민무질 등이 남편의 신복이 되어 활약하고 태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본인은 제1차 왕자의 난에서 태조가 아파 왕자와 숙직을 하던 이방원을 불러내 먼저 정도전을 공격하도록 했답니다. 이밖에 정도전이 왕자들이 거느린 사병인 심위패를 협파하고 군기를 모두 불태울 때 무기를 몰래 숨겨두었다가 거사때 이방원의 군사에게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2차 왕자의 난 때도 자신의 사가의 말이 홀로 집으로 오차 남편이 죽은 줄 알고 창을 들고 나가 싸우다 죽겠다고 고래고래 소리친 일화도 있는데 당시 그녀는 임신 중이었답니다. 정동의 즉위 이후 세자가 된 남편 이방원과 함께 세자빈이 되었고 결국 이방원이 태종으로 즉위하자 마침내 왕비가 되면서 부귀영화를 누릴 줄 알았지만 여기서부터 인생이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왕이 된 태종은 공신들을 매우 경계하였는데 특히 정계와 군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민무구와 민무지를 심하게 경계해 결국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민무구, 민무질 형제는 세자였던 양녕대군과도 친했기 때문에 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외척이 되어 권세를 휘두를 것이라 생각한 태종은 이들을 가차 없이 유배 보내고 사약까지 내린 것입니다. 뒤이어 그들의 아랫동생들인 민무휼, 민무회 형제도 역시 세자의 외숙으로 정사를 농단할 것이라는 이유로 유배를 가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태종에게 죽지는 않았지만 그녀 부모의 운명도 불행해 아버지 민재는 자식들이 귀양가고 집안이 쇠락하는 와중에 병으로 사망했고 어머니 송씨는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태종보다 오래 살게 됩니다. 태종은 외척을 견제하기 위해 후궁을 계속 늘렸고 원경왕후 민씨의 불만은 계속 쌓여갔는데 태종과 여자 문제로도 쉴 새 없이 싸웠다고 합니다. 태종은 처가에 강한 경계심을 갖고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노리와 여자를 좋아했기에 항상 원경왕후의 투기에 질색을 하며 자주 부부싸움을 벌였습니다. 군왕무치라 국왕이 여색을 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던 시대라 다른 왕비라면 참았겠지만 원경왕후는 조선의 왕비 중 기가 드세기로는 최고라 태종의 여색을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태종이 간택을 통해 정식으로 후궁인 수기를 뽑으려고 하자 원경왕후는 식음을 전폐하고 울기만 했는데 태종에게 전혀 간섭을 안 하던 당시 상황으로 물러난 정종까지 나서 한소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 태종은 거창한 입궐 행사인 가래색을 파하고 조용히 후궁들을 들여오는데 김구덕의 딸을 명빈에, 노구산의 딸과 전 지암주사 김점의 딸을 인실로 삼아 각각 소해공주와 숙공공주로 봉했습니다. 다툼이 격해지자 태종은 원경왕후를 모시던 상궁들과 나인들을 궁 밖으로 쫓아내고 원경왕후를 중궁전에 유폐하다시피 했으며 그녀를 폐비하려고까지 했으나 주위 신하들의 권고로 취소를 합니다. 그러나 지독한 아들 바보였던 태종이 정통성을 훼손해 자식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폐비라는 선택을 할 리가 있겠냐며 중전에 대한 일종의 강자로 보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태종과 원경왕후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던 것도 반론의 여지가 있는데 원경왕후가 나이 40세를 넘긴 이후도 태종과의 사이에서 정성공주, 아들 성령대군, 요절한 공주 등 자식을 3명이나 더 낳았습니다. 지금도 노산이 어렵고 힘든 일인데 당시로는 정말 대단한 일로 참고 살았다고만 보기도 무리가 있을 듯해서 지지고 볶으며 살면서 미운정 고운정이 다든 애증의 부부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고려해야 될 것이 이방원과 민씨는 사가 시절에 동등한 관계로 맺어진 인연으로 여흥 민씨는 고려 후기 급부상한 권문세족 중 재상지종으로 분류된 15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공민왕대에야 고려에 기부한 전주 이씨보다 훨씬 고려의 권력 중심에 가까웠는데 이성계가 넷째, 다섯째를 여흥 민씨 집안 여식과 혼인시킨 것도 혼맥을 정계 안착에 활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처남 4명을 모조리 도륙하는 등 처가를 박살낸 태종의 극단적인 행보도 극약 처방이 아니면 건드리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원경왕후 민씨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1418년에 세자 양녕대군이 폐위되고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 세자가 되자 원경왕후는 매우 슬퍼했는데 배세자간 맏아들이 어떤 형태로든 죽음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원경왕후는 장자상속제를 들어 양녕대군의 아들인 원손을 후계로 책봉하려고 했지만 조정의 반대가 극심했고 양녕대군을 멀리 내치려 하자 원경왕후가 눈물로 호소해 가까운 경기도 광주로 보내졌습니다. 세자 충녕이 주상에 즉위하자 맏아들의 운명에 대한 걱정으로 원경왕후는 폐세자가 된 큰형의 목숨만은 제발 부지시켜달라고 간곡히 부탁할 정도로 맏아들 양녕대군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원경왕후에게 있어서 양녕대군은 18살에 결혼해 10여 년간 낳은 3남3녀의 자식들 중 아들만 셋 다 죽는 고통을 겪다 30살 때 낳아 살아남은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먼저 태어난 세 아들이 모두 죽는 바람에 다른 곳에서 키우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어릴 때 외가에 맡겼는데 이 때문에 외숙들과 사이가 좋아져 민씨 형제들 숙청의 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세자 이도가 즉위해 세종이 되자 물러나 왕대비가 되었는데 2년 후인 1420년 지금의 창경궁인 수강궁에서 56세의 나이에 말라리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말라리아는 현재는 최빈국의 병으로 치료제도 많지만 그 시절에는 치료제도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1979년에 박멸되었으나 북한에는 잔존해 94년부터 경기 북부 지역에서 다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답니다. 당시 태종은 절차를 간소화하자며 세종에게 상복을 12일만 입으라고 권유했는데 세종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그렇게 못하겠다며 원경왕후를 헐릉에 안장할 때까지 상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아주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서 아버지가 생존한 상황에서 모친상은 3년상을 치르지 않고 12개월 동안 입을 상복을 한 달을 하루로 계산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사실 태종은 전통 예법보다는 유연성을 중시해 정종이 사망했을 때 세종이 고기를 먹지 않자 태종이 내가 죽었을 때는 주상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세종의 어머니로는 잘 기억되지 않는 원경왕후. 이후 원경왕후의 능이 외로워 보인다는 이유로 근처에 능을 수호할 사찰을 지으려고 했는데 태종은 불교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인물이라 어머니에게 가혹했던 아버지에 대한 반발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태종도 제2 중 원경왕후가 병에 걸리자 불사를 벌이면서 효험이 없으면 불교를 뽑아버린다고 협박했고 승려들은 필사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병세가 회복되자 태종은 땅과 곡식을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찰을 짓는 것은 태종이 격렬하게 반대해서 없던 일이 되었고 2년 후에 남편인 태종도 죽어서 서울 서초구의 헐릉에 나란히 묻혔는데
태종은 원경왕후와 같은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조선 왕릉 중 쌍릉 형태의 봉분 중에서 병풍석과 난간석이 붙어있는 릉은 헐릉이 유일한데 이것은 세종이 두 부부가 저승에서는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란 효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원경왕후는 조선 왕비 중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준 여장부이자 당대의 여걸로 평가받는데 세상 무서운 게 없던 이방원도 본처에게는 쩔쩔맸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걸고 남편을 지원해 결국 용상에 올렸지만 남편에 의해 수족이 잘리고 집안이 몰락하는 드라마틱한 인생사로 명성왕후 다음으로 유명한 왕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원경왕후는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기 때문에 아들 세종대왕이 어머니의 영향 때문에 더 총명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주로 태종의 왕비로 기억될 뿐 세종의 어머니로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무튼 손꼽히게 잘난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지만 더 잘난 아들 세종을 만든 최고 내조의 왕비로 평가받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듯합니다. 태종이 원경왕후의 가족을 박살내 부부의 사이가 좋았다고 볼 순 없지만 한편으론 왕과의 사이에서 가장 많은 자식을 낳은 왕비로 요절한 자식까지 포함하면 모두 12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마지막 아이가 태어난 해는 1412년으로 47세였는데 현대로 치면 60대가 얼마 안 남은 중년 여성이 출산한 것으로 역대 조선시대 왕비들 중 최고령 출산 기록입니다. 지지고 볶고 물고 뜯고 하는 와중에도 금슬이 유지되었고 왕손도 충분하고 젊은 후궁도 많은 상태에서 할 것은 다 했다는 거죠. 불같은 성격의 태종도 아들인 양녕대군과 성녕대군을 끔찍하게 아껴 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아내 원경왕후와 의견이 일치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태종의 정비이자 세종의 어머니이고 인물의 성격과 생애도 흥미진진해 사극에서는 자주 나오는데 1983년 MBC 드라마 조선 왕조 500년 일부 추동 궁마마에서는 김영란이 연기를 했습니다. 1995년 KBS 역사 다큐 역사의 라이벌 왕자의 난 이방원과 정도전에서는 장서희가 연기를 했는데 단막극 형식으로 재현 다큐지만 이성계의 김성겸, 이방원의 이명규, 정도전의 변희봉이 나왔습니다. 1996년 KBS 드라마 용의 눈물에서는 최명길이 연기를 했는데 촬영 후반부에 만삭으로 태종 앞에서 상을 업고 바닥을 기는 연기가 엄청 무서웠다고 합니다. 2008년 KBS 드라마 대왕 세종에서도 최명길이 연기를 했는데 원경왕후 역을 두 번이나 맡게 된 최명길은 자신이 원경왕후와 무슨 연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소회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2014년 KBS 드라마 정도전에서는 강세정이 연기를 했는데 원래 고나은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했지만 2017년부터 강세정이란 본명으로 활동을 한 배우입니다. 2015년 SBS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에서는 공승연이 연기했는데 민다경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며 2021년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에서는 박진희가 연기를 했습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아 떠난 사람의 마지막 눈빛을 언제까지나 떠올리다 쓸쓸히 돌아서는 발자국 같은 것 그대여 그립다는 말을 아십니까? 그 눈물겨운 흔들림을 아십니까? 이정하, 바람 속을 걷는 법사.